막내 옆에 환영했어요. 그리고 티파니 얘기 오늘 많이 하더라. 그게 6월 달부터 지금 작동 들어간 거. 티파니가 뭐예요? 그거 티파니라고 그러지 않아? 발음이 안 돼, 내가. 티타늄. 오늘 그 얘기 엄청 했어. 그 국회의원이. 아, 그 사람 힘 많이 쓰더라. 여기 테레비전에. 그 사람이. 인물이야, 인물. 그래서 지금 가수 초청하고 그런 것도 돈 많이 푼 것도 이 사람 국회의원 막 살려주냐고. 역시 시청에 대빵이 누구? 시장이지. 어, 시장이 아까 나와가지고 국회의원 엄청 뛰어줘. 그것도 뛰어줘야 돼. 이처로 막 그렇지. 스트레스 풀었네. 사람 많이 왔던가? 빡쳤어, 2층까지. 상당히 많이 들어갈 텐데. 이게 감정살, 보리살이구나. 잡곡 준다 그러더라고, 잡곡살, 잡곡. 오늘 저기, 진공청소기, 전자레인지, 가습기, 아따 눈이 점점 많이 오네. 진성님이 안동경북에서 말씀한 거네. 태백이야겠어. 그러시고 갔어. 근데 이거 금방 다 녹을 병이네. 눈발이 붙지가 않지. 얘는 눈 와도 힘 못 써. 점점 더 오네. 평일날 해도 관광차 들어와요? 아, 많이 오도 많이 왔어. 그래서 아까 저기 서희한테 전화했는데 단골에 있는데 장사 안 돼. 안 되지. 주말에나 조금. 끝나면. 아 참, 구독자님이 팔아줬다니 하더라. 한백수 구독자님이 감자떡 하고 있었어. 얘기하려고 전화했어. 그 단골 장사. 눈이 점점 많이 퍼고 있는구나. 연기가 퐁퐁퐁 나온다. 어디서? 응?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거 눈은 자꾸 오고 참. 아이고 여러분, 오랜만에 태백산 전병집에 왔습니다. 생감자를 갈아가지고 꼬독꼬독. 야, 우리 여사님도 오랜만에 왔죠? 나 오랜만에 왔지. 간식이에요?
한시? 네네. 아, 좀 늦었다, 그죠? 괜찮아요. 여기까지 오는 게 2시간 반. 아, 시청자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여자친구가 저 태백 예술회관에 오늘 진성님 공연이 있었는데 집에 가서 뭐 음식하기도 그렇고 하니까 모처럼 우리 저 반갑게 그 태백산 전병집에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처럼 아주 그 쫄깃한 그 태백산 배추전. 배추전. 아, 요거 좀 먹으려고 왔습니다, 여러분. 아, 자주 와야 되는데, 하, 이게 사는 게 워낙 바빠가지고. 여러분, 태백 오시면은, 태백 보석 사우나 옆에 보면은 아담한 저 전병집이 있거든요. 배추전, 동동주, 또 뭐요? 그 다음에 저 감자전. 또 있어요. 전병. 전병. 오늘 전병도 좀 먹어볼까요? 전병, 배추전, 감자전, 동동주. 그 중에 뭐가 제일 좋습니까, 여사님? 전 다 맛있어요. 아까 보니까 오늘 거기 가서 또 구독자 두 명 또 늘렸잖아. 응? 나 같은 여친 어딨어? 이거 봐, 이렇게 내가 차려주니 내가. 그러니까요. 좀 적당하게 하세요. 적당하게. 근데 이상하게 이렇게 밥 차려주는 사람은 많이 못 먹잖아요. 냄새 맡고. 나 그러니까 옛날에 너무 고기가 많이 좋았는데 지금 고기가 안 땡기고 20만 원. 넘어요. 23만 원. 아니, 이런 거, 그 머리를 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 있으니까 장사가 되는 거죠. 있지요. 안에 어떤 아줌마들 시컵에 나도 전화해갖고 시컵에 물이 너무 많아서 어떡하죠? 아니, 괜찮아. 아, 국물도 있어도 괜찮아. 국물이었으면 좋아. 저 부침개 먹으면서 국물도 파고 그러면 돼. 오늘 아침엔 또 저 출근이 바빠가지고 오늘 아침에도 참 저기 국수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아주 맛있더라고. 그럼 밥을 못 드셔서 어떻게? 아, 이제 먹으면 되지. 아, 요즘처럼 잘 먹는 세상에 뭘 너무 잘 먹어서 뭐 굶어도 돼. 한 끼. 거기 안에 시민회관 갔더니 너무 더워가지고 예술회관. 오늘 또 눈이 이렇게 와주네. 그러니까. 아, 눈 오면 나빠, 이제는. 이제 나빠요? 다니기 싫어. 다니기 힘들어서. 그건 맞아. 근데 나이가 먹으니까 눈 오면 미끄러질 거 같아. 눈 좀 열어놔. 예, 예, 예. 자, 지금 태백산 전병집 근처로 눈이 자꾸 퍼붓고 있는데, 아, 오랜만에 아주 맛있는 부침개를 한번 먹어야 됩니다. 자, 혹시 태백산에 놀러 오시면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미리 혹시 우르르 와가지고 한꺼번에 뭐 전병 20개 붙여주면 골치 아프니까 요 전화번호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네? 요게 끝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전화하셔가지고. 아, 저희들이 한 시간쯤 후에 도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저, 배추전 10개, 감자전 5개, 요런 식으로, 미리, 예, 전화 좀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게 아주 맛있어요, 요거. 문 닫으세요, 이제 추워요, 여기. 내가 이쪽에 좀 넣습니다. 아이, 닫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저는. 내가 덥다 할 때는 춥다 할 때는 맨날 타더라 열어라 그러고 반대로 자꾸 그런 청개구리 원래 그래요. 반대예요. 진짜요? 예. 과가 청개구리 과인가 봐. 왜 투덜까? 맛있겠다. 오늘 좀 여사님 좀 편하겠어 오늘. 아, 여사님 저기 여사님의 사장님이 저기요 동동.